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일요 경마, 11월 월말 경마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최근 조금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 경마에서 다시 상승세 시동을 좀 걸어냈습니다. 오늘 메인 완장 승부 두 개, 뭐 상한가라 그러기는 배당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무튼 메인 완장 두 개 갖다 때려냈고요. 뭐 일경주 받치기 시작했죠. 달러박스로 10번 히트플라이를 놓고 때렸죠. 쌍배당이 좋게 나왔어요. 대가리는 5번 막 캐레르라는 마필이 팔렸는데 10번, 9번 야 이게 나중에 많이 빠져요. 4.8배 상승식은 뭐 11배 나왔고요. 선복승도 11번 루비포트까지 껴갖고 11.7배 상승식이 11.0배 선복승 11.7배 자,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었습니다. 야, 이 배당이 2번마 달빛 영웅을 놓고 이놈 저놈 다 뚫렸죠. 5번마 사투. 제가 이게 사투가 대끼리 팔리냐.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메인 한 방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찍어 먹기 한 방. 2번 달빛 영웅을 놓고 10번 강호세계였죠. 야, 이게 인기순위 한 4위, 5위 됐는데, 우리 조철의 또 메인 한방, 아주 배당이 폭포수 같이 빠져가지고, 10번 2번, 복승식은 5.1배까지 빠지고요.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16.9배가 나왔어요. 강호세계가 아예 대가리까지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메인 한탕 때려 먹었고요. 제주 육경주에 1번 인류어촌 놓고 빨갱이들 싹 꺾고 8번 초강수였습니다. 1번 8번 10.12배짜리 또 완장으로 두들겨 팼고 바로 다음 과천 8경주가 또 메인 한방 3상까지 이거는 돌돌마리로 걸렸죠. 6번 스포트빛 믿는 대가리가 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자 믿는 대가리가 있고 찍어 먹을 거 있다. 6번 스포트빛이 대가리였고요. 달러박스. 7번 파워빅토리 한 장이었죠. 완빵. 7.5배짜리. 거기에 9번 라운드 하이맨이 대끼리 갔어요. 한 서너 배 갔던 것 같은데. 6번 7번 완장에. 9번 3쌍까지 그래서 7.5배짜리 완장에 3쌍이 18.3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두 탕 찍어 먹고 야 이게 연타로 또 상한가 한방 가는 게 구경주였죠. 구경주 1번 SI 코코는 대가리다. 거기에 주력 한방 백판짜리 5번 문학스톰 1번 5번 야 이거 한 10대 배 나왔나요? 그냥 끝났어. 다 왔는데 무슨 백판짜리 또 오수철이의 3번 막 그레이트 썬더가 갖다 깹니다. 일본 SI 코코가 조금 늦발하면서 아쉬움이 남았죠. 요거까지 먹었으면 완전히 후반부에 자크를 갖다 잠그는 건데 자 아무튼 토요 경마는 요렇게 마무리를 했고 다시 토요일 경마에서 이제 조철 스타일 한방 한방 예측권 20장 오늘도 뭐 여전히 이제 인천 연수지점에서 오늘은 예측권이 거의 한 150장까지 있었나 봐요. 한 이만큼 100장 가가지고 한 50장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뭐 옆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쉽게 탄식도 좀 있었고 아까 1번, 5번 같은 거요. 재밌는 얘기 잠깐 하면은요, 우리 연수지점에 그 조촐하고 매일 보는 그 사모님이 한분 계세요. 그 뒷자리에 항상 복연식만 사세요. 복연식. 저한테 맨날 혼나요. 대가리 놓고 복연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 그래 놓고도 또 복연식을 사시는 거야. 아무튼, 경마는 배팅입니다, 배팅. 그리고 경마는 배당이고, 경마는 배짱이에요. 3배, 3배. 배팅,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배짱. 이 배자가 뭐 어휘가 좀 다른 게 하나 있겠지만 3배라고 조철이 항상 강조하는 3배 명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도 이긴 분들은 이겼고 또 진 분들은 또 졌죠. 경마라는 게 어차피 그렇습니다. 때릴 때 때려야 되고 배당이 높아서 못 때리고 배당이 또 빨갱이 내려가서 못 때리고 그거 언제 때려요? 승부다라고 싶을 때는 야물게 때려야 됩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11월 월말 경마, 일요 경마, 내일. 오늘 토요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또 준비도 잘 했으니까, 오늘은 배당 노리는 경주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주 한 두세 개만 걸려도 무조건 이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절을 좀잘좀꼭 부탁을 드려요. 조철에 한 방은 파괴력이 있잖아요. 한방 걸리면 한탕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뜨끔뜨끔한 마법 많이 가죠. 뭐 엮이질 않아서 그런 경주가 아주 따끈따끈한 마법이 갈 때는 여러분들도 역시 조철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법들이 갑니다. 오늘 일요 경마는 대가리에 딱 엮어서 달라박스에 엮어서 마무리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478텐 열하나 478텐 열하나 부산은요 초반 1, 2, 3예요. MBC 1, 2, 3경주입니다. 뭐 승부경주가 오늘 또 희한하게 잡혔죠? 부산 1, 2, 3꼭 기억하시고 자 메인 승부는 과천이 4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와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음성 예상도 그렇고 자 문자 신청 대한민국 넘버원이죠 조철이 뭐 문자 회원님들은 아주 넘볼 수가 없죠. 다른 친구들이 넘사벽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조철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철이 어깨에다 가오 좀 눕고 다니죠. 항상 경마장 가면. 자, 문자 신청, 음성 예상 청취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은 입금을 좀 하루 전에 가능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당일날은 항상 바쁘다 그랬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일 처리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뭐 새벽도 괜찮고 늦은 밤도 괜찮아요.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신청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특히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 좋아요가 조금 부족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첫 번째 승부처 메인입니다. 첫 승부가 메인이에요, 과천. 4경주입니다. 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안말경주인데 제가 메인으로 잡았고, 자, 요 위에 달러박스로 준비 잘하고, 요놈이 때리는 거다. 쌍승시까지 역상으로 노리면서 한번 붙어보는 경주인데요. 이게 대가리가 5번마 퍼펙트 티아라입니다. 송 재떨이. 너딱 걸렸다. 너한테 맨날 당했었는데 너 한번 딱 걸렸다. 직전 경주에도 안토니오가 쥐어짜고 못 들어왔어요. 뭐잘못뛴거 없습니다. 그 전에도 제철이가 능검 딱 받고 안토니오가 대길이 팔렸는데 안 됐어. 자, 능검 이후에 이제 두 번째니까 정상죽이니까 좀더 있겠다. 안 속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만큼 팔리고 그만큼만 뛰는 놈입니다, 이거. 대가리가 들어와도, 들어와봐야 후착이고, 들어와봐야 방어다. 들어와봐야 후착이고, 들어와봐야 방어다. 자, 결론은 5번마 퍼펙트 티아라를 때려부실 한 놈이, 요거는 무조건 쌍승시까지 제가 아마 문자를 보낼 겁니다. 쌍승식이 한 3더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입니다. 요거 상한간판 가는데요. 아, 이게 왜 토요일께 들어와 있나? 잘못됐네요. 일요일 거를 가야 되는데. 뭐가 좀 어쩐지 이상하더만.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죄송합니다. 사경주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메인. 포인트가 뭐예요? 5번 퍼펙트 티아라. 요놈이 대가리 팔려서 제가 메인 간다 그랬습니다. 자, 요놈은 와봐야 후착이고 와봐야 방어다. 결론적으로 요거 조철의 달러박스. 제가 문자에 쌍복자를 잘안 붙여 보내죠. 복승식만 보내는데 거의. 아마 요번 경주는 쌍으로 복으로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쌍복자를 아마 붙여서, 이거 다시 한번 메모를 해놔야죠. 쌍복을 붙여서 제가 문자를 보낼 거예요. 음성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자, 여기에 붙여서 아나짜리 중배당에다 한 방. 5번 퍼펙트 티아라는 안고만 가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4경주에 한번 약속을 드릴게요. 4경주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 1200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요거 4경주 진짜 여러분들께 한구라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 자, 두 번째 메인이 행운의 럭키 세븐이죠. 7경주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요거 똑같습니다. 4경주하고. 자, 7경주도 그래서 메인인데요. 혼전 구도 속에서 4번마 아너로즈라는 마필이 근소하게나마 대가리가 팔립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배당판 보시다시피 완전히 뭐 대끼리 배당이 10배 훅각 넘게 생겼죠? 그죠? 요런 거에 노리는 대가리가 있으면 무조건 또 승부가 들어가야죠. 자, 4번마 아너로즈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번 경주는요, 4번 아너로즈, 일단
불안한 인기일이다. 불안한 인기일이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요, 여기 지금 다 팔리죠. 이 팔리는 마필 중에서 한 서너 마리 다 꺾어, 서너 마리. 뭐, 왜 이런 점들이 찍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지네들 맘이고, 뭐, 우리는 땡큐죠. 자, 그래서 요번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이거 꼭 4경주하고 7경주 여러분들께 약속을 꼭 드릴게요. 장안가 야물게 한번 때려낼 테니까. 4번마 아너로즈도 이번 경기 이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요. 안쪽에 1번마 스페셜 타임이 빠르죠. 총알입니다, 이거. 거기에 뭐 5번마 그린폭주도 바로 옆에서 달라붙을 거고요. 7번마 아라챔프도 빠르고요. 8번마 탱자도 좀 빨라요. 이 4번마 아너로즈가 도무지 전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직전 경주 뭐 경주 기록도 그렇고 좀 끈끈하게 왔다고 다빈이 태워놓고 이게 대가리입니다. 옳았구나. 두 번째로 또 건져 먹어야죠. 두 번째로. 자, 4번 아너로즈는 요것도 와봐야 후착이다. 말씀드리고. 특히 요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얘네들 싹 정리하고 달러 박스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먹은 거. 7경주에 그대로 한방 엎어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 사정없이 한번 갈길 테니까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바로 연타로 이제 8경주가 들어갑니다. 또 달라박스인데 오늘 뭐 달라박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요거는요, 4번 바람의 검하고, 9번 라운더 찰리하고, 두 마리가 대길이죠. 4번, 9번, 이것도 찬스가 걸린 거예요. 자, 8경주, 4번 바람의 검, 9번 라운더 찰리. 어떤 놈이 인기 1위 갈지 현장 가면 뭐 9번이 팔릴 수도 있고요. 자,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그럼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죠. 요두 놈을 때려잡을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놓고 일단은 4번 바람의 검에 때릴 겁니다. 완짱으로 바람의 검에 때리고 뭐 9번 라운더 찰리도 있지. 방어로 가져가면 되죠. 거기에 중배당, 고배당짜리 한 마리까지만 더 얹어가지고, 자, 요거 8경주도 오늘 세 번째 달라박스 승부죠? 세 번째. 자, 요거는 예측권 10장으로. 10장만 가도 충분히 배당이 좋기 때문에 예측권 10장. 8경주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요것도 엔간하면 조철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 엔간하면 걸린 것 같으니까 4경주, 7경주, 8경주 차례차례. 부산은 초반에 1, 2, 3경주 쪼르레기로 잘 먹는다 그랬죠. 이제 중반전부터는 과천입니다. 자, 8경주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10경주입니다. 10경주 후반부. 마무리하러 가야죠. 마무리. 참, 그리고 중간에 잠깐 공지사항 드리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경마가 끝나고, 제가 부산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부산 해운대로 가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라이브 같이 하시는 김기경 위원님, 부산. 김기경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해운대에서 현장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야,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대가리가 불안한 게 이렇게 많습니까? 조철이 눈가리가 잘못이 된 건지, 아니면 사전 인기도가 잘못된 건지, 항상 조철의 눈가를 믿습니다.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대로 여러분들께 소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요번 경주도 식경주죠? 야, 이게 또 4번마 원더풀 인디가 조철이 팬들, 조철 스타일 팬분들 함구라 하라고 얘가 인기 1위예요. 이것도 땡큐죠. 오늘 편성이 다 그래요. 믿을 만한 놈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이런 애들이 대가리가 팔리는 겁니다. 얘는 승군한 다음에 직전이 진짜 이빠이 잘 뛰었습니다. 대길이 팔리고 열심히 탔어요. 열심히. 우리가 마이티 굿을 놓고 콩콘 스포트 적중해서 먹었죠. 자, 원더풀 인디가 그때 대길이 팔렸습니다. 이동아 다시 한번 절치부심 탔는데, 자, 이번 경주 4번마 원더풀 인디.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거기에 발주도 기복이 좀 있죠.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4번 게이트가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안에 갇혀가지고 모래 쳐맞으면 그냥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원더풀 인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자, 식경주. 이것도 배당 좋습니다. 4번 부러지면. 자, 식경주. 오늘 네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자, 이것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예측권 10장만 가도 상한가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번. 원더풀 인디를 때려잡으러 갈롬. 선취입 전개 1800m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오는 한놈 적정거리 만났습니다. 꼭 참고 있다가 조철이 좋아하는 추입형 마필이 대가리 까고 날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 간다고 팔리는 뭐 4번 원더풀 인디, 6번 대사리도 좀 팔릴까요? 선행 가는 놈들, 9번 울트라킹, 선행 가는 놈들은 저는 1800 뒤에서 날라오는 놈한테 다 따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의 핵심은 선취입 전개를 펼칠 아나짜리 한 마리 또 조철이 딱 골라놨으니까 요놈을 놓고 아마 4번마 원더풀 인디는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인데요. 좀 불안하면 방어막권만 걸쳐놓고 약하게 본다 이거죠. 4번 원더풀 인디를 선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한놈 기승기수도 좋고요. 적정거리 1800을 노리고 나온 놈, 한 놈. 요 놈에다가 오늘 네 번째 달러 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방또 때려 갈길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십경주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오늘 과천 경마가
다섯 개가 모두 달러박스예요. 딱 최하 두 개만 건지자. 이건 무조건 오늘 두 개만 건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배당과 편성이기 때문에. 뭐한 경주 두 경주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뚜껑 열려가지고 막 아무데나 갖다 돈질하지 마시고 꼭 참고. 제가 지금 오늘 10경주, 11경주가 승부경주 아니에요. 마지막 오늘도 두 개가 마지막 한 방까지 이기고 있으면 자금 조절하는 거고요. 깨지고 있으면 여기서 승부 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전에 뚜껑 열려서 뭐 ATM기 찾아가고 전화해서 돈 얼마 넣어라 이러지 말고 내가 가져간 돈그 안에서 자금 관리 잘해가지고 승부처에다 집중해서 한번 때려보자고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달러박스 한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놓고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자. 결론은 뭡니까? 인기 대가리, 올 대가리가. 뭐 있어요? 또 라온이지. 라온 자이언트죠. 얘가 또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2억이 3키로 감량. 그죠? 뭐 대상 경주만 나가다가 직전 경주 요것도 뭐 대상은 아니지만 특별 경주였죠. 홍콩 자키 클럽 HKJ.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기서 한발 썼는데, 자, 적정거리 1200이고요. 요놈은 암말입니다, 암말. 암말 대상 경주에서도 뭐 이런 즐거운 여정한테는 택도 없게 깨졌고, 선행 가서도. 그죠? 조금 센 편성에 가면 얘는 아웃이에요. 그런데 요번 경주 뭐냐? 자, 5번 라온 자이언트가 편하게 선행 가라고 냅둘 일이 없죠. 1군인데, 1군의 1200은 뭡니까? 앞에 가서 한번 승부 보겠다는 놈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데가 1군 1200이에요. 자, 5번 라온 자이언트가 그나마 안쪽 게이트를 받았지만, 얘를 괴롭힐 놈들이 드글드글하다. 자, 바로 옆에 6번 마이티고 있죠. 엄청 빠르죠, 얘도. 자, 8번 바이스로이가 또 있습니다. 다비드가 이거 밀고 나가면 이것도 바로 외곽에서 선행 조질 수 있고. 얘도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10번마 연일출 같은 것도 상당히 순발력이 있는 놈입니다. 거기에 땡 하면 조지고 나갈 11번마 큐피드 미션도 총알입니다. 그래서 5번 라온 자이언트가 물론 가장 암 코너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예 감량에 2억에 선행에 그냥 올것 같지만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마냥 대가리 믿고 때리면 안 됩니다. 배당판에서 깜빡깜빡 깜빡된다고 아 얘가 대가리인가 보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제도 대가리 수도 없이 부러지는 게 경마다. 자, 요번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자, 요거는 제가 벤츠 한 대라고 명명을 할게요. 아주 기가 막힌 배당으로 상한가 한번 때려내겠습니다. 5번마 라온 자이언트가 선행 경합에 비벼서 뭐 외곽에서 이런 놈들이 다 이러고 감고 나가면 괴롭죠. 거기다가 조금만 삐끗하면 힘쓰고 삐끗하면 그냥 부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주에서 뭐 정석이죠, 정석. 따라와도 되는 마필. 따라와도 되는 마필. 요놈을 놓고 그래도 매너상
5번 라온자이한테는 일단 한방 조질 겁니다. 조져놓고 요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걸쳐가는 경주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인데요. 자, 오늘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부 승부처가 달러 박스였어요. 배당판 인기 1위. 배당판에 쩔지 마시고 조철과 함께 오늘 씩씩하게 달러 박스로 시원한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시자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부산은 초반에 1, 2, 3이라 그랬죠? 초반 1, 2, 3. 오늘 재밌습니다. 부산. 후반부에는 적정 위주로 갈 거고요. 초반 1, 2, 3이 난타전인데 다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자, 초반 1, 2, 3 경주를 승부처로 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막 후다닥 후다닥 바쁘게 하지 마시고요.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과천이건 부산이건 이렇게 달러박스 많은 날 별로 없었죠. 조철이 터진다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조철이 메인 한방 갖다 때려내면은 배당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보셨죠? 인기 4위, 5위짜리 갖다 때려도 대길이로 갑니다. 50배, 60배짜리 때려도 15배, 20배 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처를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적중만 하면 되죠. 오늘 적중 많이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영 2세 안말 경주입니다. 자, 11번 드래곤 펀치가 민검이 제일 좋았어요. 선입 경계로 벌마이스타하고 같이 받았는데 뭐 좋았어요. 얘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데뷔전 갖는 10만대 이렇게 최외곽 게이트로 11번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이효식 기수가 막 야물딱지게 선행 싸움하고 이러는 기수는 또 아니에요. 그죠? 딱 열렸는데 지가 선행 못 받으면 따라가겠죠?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이 11번 게이트는요. 앞에 가는 놈들 중에 신마들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퉁 튀어나갈지 몰라요. 거기다 기존 마 중에 1번 트러블 메이커, 2번 레인보우 로드, 3번 사막의 꽃, 다 빨라요. 8번 스카이 로드도 빠르고, 12번 승리 파티. 진겸이가 또 꼬추장 칠 수도 있습니다. 얘도 초반이 엄청 빨랐어요. 자, 11번 드래곤 펀치가 인기 대가리다. 요거, 찬스죠? 요거 찬스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부산 1경주입니다. 10장. 자, 11번 드래곤 펀치, 뭐, 안고는 가야죠. 근데 와봐야 후착이다. 결론은 달러 박스를 놓고 가야 된다. 전개 불안한 11번보다는 전개가 안정적인 요놈을 대가리 놓고 공략을 하면 11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고배당까지 이것도 안고 갈수 있는 경주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첫 번째 승부 경주. 꼭
족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2경주하고 3경주입니다. 부산 1, 2, 3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오늘 잘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11월 월말 경마 선물을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2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국산 육군 1600별정A형. 이거 뭐 현장에서도 아마 배당판이 좀붕뜰것 같아요. 뭐 조철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이게 웃기죠?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립니까? 첫 번째 메인. 바로 1번 마 신한 갬블이라는 마필이 아주 아주 고맙게도 얘가 대가리가 팔려요. 야. 그만큼 뭐 혼전이고, 똥편성이죠, 똥편성.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 직전 경주에 잘 못한 게 없어요. 이빠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직전 경주 이빠이다. 정도윤이가 더 이상 잘탈수 없었어요. 잘 참고 서두르지 않고 거기다 발주도 좀 좋아졌어요. 너무 느려요 초반이 첫째로. 너무 느리다. 도윤이가 전전 경주에 바닥에서 잘 올라왔었죠. 직전 경주는 조금 일찍 붙으니까 한타가 부족했습니다. 요번에 어떻게 뛸까요? 또 바닥에서 와야 돼. 1번 게이트. 좋을 게 없죠. 모래 맞지, 고러시 당하지, 다실바가 탔다고요? 다실바 탔다고 모래 안 맞나요? 얘는 모래 맞을 수밖에 없는 전개야. 약하게 봅니다. 결론은. 1번 마. 신한 갬블이 인기 대가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요거 상한가 한번 또 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MBC 중에 이제 C가 들어갑니다. 부산 3경주죠.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야, 오늘 찍어먹기 승부가 한계가 없어요. 전부 올 달러 박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조금 뭐랄까 좀 조철도 흥분이 됩니다. 오늘 일요일 날 이런 날뭐 진짜 먹음 한번 야물게 한번 먹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은 바람 잡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요 위에다가 쌍대가리 믿는 축 있다. 예측권 20장. 그놈 놓고 간다. 쌍대가리가 믿는 축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팔리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팔리나. 자, 부산 3경주. 얘네들 팔리는 거 보십시오. 현장 배당판. 이거는 대끼리가 한 15배는 나올 것 같아요. 대끼리가. 적중만 하면 이거는 돈이죠. 적중만 하면 돈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많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요 경주가 벤츠한 대 경주입니다. 배당을 좀 먹자고요. 자, 이 중에 믿을 만한 쌍복 대가리가 달러 박스가 하나 있다. 쌍복. 믿는 축 있다 그랬어요. 그냥 믿고 오시면 됩니다. 믿는 축 놓고. 믿는 축 놓고. 9번 골든 스텔라요? 뽀시기. 별 볼일 없습니다. 출주 공백이 있는 놈이죠. 얘는 8월 25일 경주 뛰고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조교도 약하게 했고요. 이런 거는 팔려주면 더 좋죠. 9번 골든 스텔라. 거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여기도 한 2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꺾어내면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그냥 거의 적중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 있습니다. 요 3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조촐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부산 3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요 경마 숨가쁘게 여러분들하고 실전 배팅,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는데요. 자, 내일 조철도 좀돈 많이 이길 거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이겨가지고, 수요일 날 라이브에서 멋진 또 만남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요 경마 승부처. 과천 478-10-1. 부산은 1, 2, 3.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와 3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1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